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유튜브 생활 태국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리고 저처럼 뭐 중년의 사람들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섯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딱 저는 이 다섯 가지만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 만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우기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 핸드폰을 웹캠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아이룸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만들어준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들이 바로 웹캠으로 다 오지요.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무선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개의 동일한 공유기에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내 노트북과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공유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지요.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지역에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제 사무실에 인터넷이 워낙 느려서. 그리고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룸이라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USB 케이블을 통해서도 가능하지요. 그래서 자세한 요 연결 방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두 가지 방법이 있고 유선과 무선이 다 된다.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공유기와 또 환경이라면 그냥 무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무선으로 할 때는 휴대폰에도 이 앱을 깔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도 이 앱을 깔고 둘다 켜주면 그냥 연결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선으로 할 때는 USB를 딱 꼈을 때 인식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발자 모드를 열어줘야 된대요. 휴대폰에서 개발자 모드를 열어주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그런 걸 한번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여간에 이걸 통해서 새로 카메라 안 구입하고 제가 쓰고 있는 노트, 갤럭시 노트 이 휴대폰으로 모든 영상들을 그냥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아이리움 웹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홈페이지도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란 거죠. 내 핸드폰으로 웹캠을 사라. 근데 웬만한 웹캠을 사는 것보다 우리 핸드폰이 더 성능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좋은 핸드폰들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시는 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USB 케이블로 연결하시는 게 첫째는 안정적인 영상이 이제 송출 이렇게 딱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휴대폰 배터리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아이리움 4K 웹캠도 된다. 그쵸? 이게 4K까지 지원하나 본데 저는 그렇게까지 고화질이 필요 없고 그 용량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뭐 1028이나 뭐 하여튼 간에 19이 정도 그 정도 해상도로 이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모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이 대부분 이걸로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모습이거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웹캠 포 윈도우 맥그 다음에 우분투라고 이제 아마 저거는 리눅스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운할 수 있는 곳이 써 있죠? 예, 구글 플레이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할 수 있고 또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버전을 다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 버전을 다운하시고 휴대폰에서는 내 휴대폰에 따라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가셔서 다운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웹캠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개 한번 이렇게 다 테스트해 봤는데, 이게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USB 케이블을 지원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입니다. 아주 제 상황에서는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고 있는 모습들 나오죠? 저기 보시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로 설정하는 거죠. 컴퓨터 쪽에 있는 아이리움 거기에서 내가 해상도를 설정하면 찍힌 것과 관계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OBS에 드러나는 해상도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이를 크게 하고 싶지 않으면 좀 낮추시면 되고, 좀 화질을 높이고 싶으면 높이시면 되고, 뭐 이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고양이도 찍으면 찍는 대로 보여준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대표적인 게 IV캠이라는 게 있는데, IV캠하고 아이리움을 비교한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써보니까 하여튼 아이리움이 더 요긴 하더라. 뭐제 선택입니다. 당신의 폰을 웹캠으로 만드세요. 태국 분들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태국에 태국 분들이 올린 사용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그램은요, 우선 이제 웹캠이 확보됐으면 녹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위한 첫 번째 그 우리 프로그램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로 이제 영상을 갖고 왔으면 갖고 온 영상을, 그쵸? 이제는 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지금처럼 저처럼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뒷배경에 우리 웹페이지를 깔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이제 메인 녹화 프로그램이죠. 이 메인 녹화 프로그램은 OBS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OBS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너무나 자세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녹화와 편집 프로그램으로 OBS 스튜디오를 저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무료 버전이다. 아까 아이리움도 무료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돈안 내야 되고요.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워야 되고 많이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꼭 내게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거든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라면 저처럼 무료에 아주 가볍게 배울 수 있고 또그 가르쳐 주는 여러 영상이 엄청 많은 것. 그러면 찾아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역시 OBS를 추천드립니다. OBS 스튜디오도 뭐 무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운해서 까시면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유튜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처음 세팅법, 다운해서 설치법, 그다음 OBS를 기본적으로 쓰는 법, OBS 녹화 방송, OBS로 실시간 방송, 그렇죠? 스트림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제 직접 하는 방송이잖아요. 실시간 방송도 이게 지원해요. 그래서 이게 할수 있다. 심지어는 실시간 방송을 두 군데 정도에다가 보낼 수도 있어요. 뭐 페이스북에 보내면서 동시에 유튜브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항목을 검색하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울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거죠. 프로그램도 공짜에다가 편한데 내가 알고 싶은 부분들을 유튜브에다 치면은 바로바로 사람들이 그 사용법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나이 들어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유튜브 학습이 오히려 굉장히 쉽더라.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또 OBS에서 음향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녹화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설치하시고, 아, 내 녹화 편집 프로그램은 우선은 OBS를 써야겠구나. OBS는 녹화도 되고 실시간 방송도 된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쓴다, 기본 사용법, 뭐몇 분이면 끝난다. 굉장히 많이 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항목 찾아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OBS 스튜디오. 유튜브에 스트리밍 할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 컴퓨터가 32비트면 32비트를 깔면 되고요. 64비트면 64비트를 깔면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것도 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나온 컴퓨터면 대부분 다 64비트를 지원합니다. OBS로 수업 영상 만들기. 요즘 뭐 선생님들이 다, 그쵸?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 쓰신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용으로 만드는 방법도 많이 안내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명목으로 내가 이것을 쓸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좋은 DSLR 카메라가 있으면 그 DSLR 카메라를 어떻게 잡느냐. 또는 웹캠이 있으면 웹캠을 어떻게 잡느냐. 또는 저처럼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웹캠으로 쓰느냐. 그치, 뭐, 다양한 거, 이제, 고프로를 쓰면 고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웹캠으로 제 핸드폰을 쓰냐면, 다른 것을 쓰잖아요. 좋은 카메라라든지, 뭐, 또 좋은 장비들을 이렇게 막 쓰려고 하다 보면은, 또, 뭐, 비디오 캡처 카드라는 또 부품을 사야 되고, 그거 호환성을 봐야 되고, 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화질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막돈 쓰시고 막그 비디오 카드를 또뭐 사고 그 비싸거든요. 물론 중국 버전 싼 것도 있는데 그걸 사시면 또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게 그런 비디오 카드도 필요 없이 바로 내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걸 바로 찍어서 그냥 내게 쓰겠다. 제일 편합니다. OBS가 그걸 또 지원하고 있고요. OBS에서 만든 영상을 줌 같은 회의할 때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가상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줌을 할 때에도 줌 화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OBS에서 좀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딱 잡은 다음에 또는 내가 이제 줌에서 강의를 한다 직접 그럴 때는 OBS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OBS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수 있고 막 설치가 또 편하거든요. OBS를 통해서 좀더 나은 영상을 만들면서 그 만들어진 영상을 바로 줌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세미나 할 때나 이럴 때 써보는데 줌에서 바로 우리가 그 강의나 세미나를 주관하는 것보다 OBS에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실시간으로 그 모습을 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전달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유튜브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검색어만 넣으면 돼요. OBS 뭐뭐, OBS 뭐뭐 이런 식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쳐보시면 굉장히 OBS에 대한 뭐 수백 가지의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내게 맞는 것만 보세요. OBS는 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아까 아이리움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간단한 게 때문에 뭐 배울 것도 없고 그냥 설치만 하면 되고요. OBS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것만 배우세요. 절대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쓰는 것만 배워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더 필요하면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 배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몰랐던 프로그램인데 그냥 배워서 쓰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배워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OBS 스튜디오를 잘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유일하게 이것도 무료 버전이 가능한데 무료 버전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건 제가 유일하게 돈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다섯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돈 내고 쓰는데 1년에 만 원인가 뭐 15,000원 내요. 그러니까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제 OBS로 원본을 만들었어요. 지금 좀 녹화해 가지고 OBS에서 물론 자막 작업도 해도 되고 뭐 꾸미기도 해도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듭니다. OBS는 이제 전문 그런 자막이나 이런 걸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걸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걸 왜 샀냐면 이거는 핸드폰에서 쓰는 앱이에요. 비바 비디오라고. 비바 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게 어떻게 처음에 걸려가지고 이걸 쓰는데 그리고 뭐몇번 데모를 쓰다 보니까 괜찮아서 그냥 돈을 내고 써요. 만 얼마인가를 내고 1년에 한 달씩보다는 뭐 1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데모를 써보시고 판단하세요. 왜 이걸 제가 썼냐면 이제 OBS로 녹화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녹화된 그 원본 파일을 저는 핸드폰에 넣어버려요. 그냥 핸드폰에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올려놓습니다. 이러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쉬는 시간 뭐 이렇게 시간 짬짬이 시간 날때 그걸로 그냥 자막 작업을 다 해요. 자막이나 왜 약간 특수효과나 장면 전환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모컨팅이 나와가 이모컨팅이 나오고 뭐 그림이 툭 튀어나오고 뭐 그런 이제 약간의 효과들 내는 거 있잖아요. 막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효과와 자막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바 비디오라는 그 프로그램의 폰트라는 디렉토리에다가 그 이제 핸드폰이겠죠.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디렉토리에다가 제 컴퓨터에 있는 예쁜 폰트들을 그냥 옮겨버리면 그 폰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프로그램인데 짬짬이 휴대폰을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니까 컴퓨터를 내가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 대본하시거든요.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만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본 파일을 만들어서 그냥 핸드폰에 넣고 다니다가
이 비바비디오로 뭐 자막 작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기잖아요. 필요한 부분 잘라버리고 붙이고 또 배경음악 깔고 이런 모든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 비바비디오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비바비디오를 추천해 드립니다. 뭐 유사한 프로그램 많으니까 아무거나 선정하시면 돼요. 근데 핸드폰에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 시간 날 짬짬이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편집 작업이 쉽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 비바비디오를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제가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뭐 중국 거라서 뭐 쓰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정보 빼간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중국 거를 아예 안쓸 수는 없어요. 요즘 뭐 그리고 이걸 뭐 PC에 깔아서 쓸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휴대폰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됐고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컴퓨터로 자막을 넣든지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배경음악 깔고 그 다음에 원래 녹음된 소리를 좀더 키울 건지 낮출 건지 이런 모든 간단한 장면 전환이라든지 약간 뭐 글씨가 뭐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르르르르 스탑워치처럼 올라가는 글씨를 하든지 뭐 이런 모든 기본적인 아주 화려하지 않고 그러나 담백하면서도 기본적인 편집을 컴퓨터로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 윈도우 프로그램에 그냥 공짜로 딸려오는 무비 메이커입니다. 근데 윈도우 10부터는 이것이 포함 안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무조건 이게 있어 깔려 있었거든요. 꺼내 쓰면 되는데 무료 프로그램인데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옆에 뭐 무비 메이커 막 이런 로고 안 나옵니다. 보통은 공짜로 쓰면은 왜 광고 하느냐고 자기네 로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무비 메이커는 그러니까 우리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무비 메이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프로그램인데 무료고요, 당연히 무료고요. 뭐 이제 윈도우 10에서도 깔수 있어요. 다른 데서 가져다가 깔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으로 탑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에 아무리 기본 프로그램에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요즘은. 근데 쉽게 인터넷에서 다운해가지고 무료거든요, 여전히. 다운해가지고 그냥 깔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나서 집에서 작업할 때는 무비 메이커로. 그러나 그거보다 좀 예쁜 이렇게 글씨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자막을 넣거나 간단한 편집을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비바비디오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제 핸드폰을 웹캠 만드는 프로그램 하나, 그렇죠? 무료. 두 번째.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녹화하는 프로그램 OBS 예, 무료. 세 번째, 편집 프로그램 필요한데 편집 프로그램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제가 휴대성이 편해서 돈 내고 쓰는 우리 비바비디오. 또 하나는 공짜이면서도 파워풀한 아주 기본기가 충실한 무비 메이커. 이렇게 세 종류가 지금 나온 거예요. 웹캠 만드는 거, 녹화하는 거, 그리고 편집하는 거.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네 가지가 벌써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무비 메이커로 이렇게 아니면 비바 비디오로 다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앞에 썸네일이라고 막그 약간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멋있는 자막에 막 멋있는 그죠? 장면이 딱 있어. 인상적인 게 있잖아요.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쓰면 되는데 무비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이 미리 캠퍼스도 썸네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 웹상에서만 구동이 돼요. 근데 이것도 돈 내고 써도 되지만 그냥 무료로 써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무료로 씁니다, 그냥. 네. 무비 메이커에 대한 얘기 드리고요. 예, 미리 캠퍼스죠, 미리 캠퍼스. 뭐, 아마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유튜버들은 그냥 이걸로 만들 거예요. 제가 자기가 직접 뭐, 포토샵이나 어려운 막, 이렇게 그림 편집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이상,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왜? 미리 캠퍼스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리 견본을 다 넣어놨어요. 이런 좋은 폰트, 좋은 모양, 좋은 아이콘들, 뭐, 다 넣어놨어요. 그냥 갖다 이렇게 자기 것만 거기다 사진 넣고, 자기가 쓰고 싶은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미리 캠퍼스는 단순히 썸 네일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PPT를 제작할 때도 쓸수 있고, 또 웹에 들어가는 화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포스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잘안 쓰고 있고, 그냥 주로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들의 썸네일 만들 때 쓰는데, 한 1, 2분이면 뚝딱 만들어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료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무료예요. 저기서 이제 중요한 뭐 사진을 내 거로 바꾸고, 저 위에 있는 글씨만 내가 원하는 제목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거 빼고, 뭐 그러면은 다 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유튜브에 우리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갖는 마지막 썸네일 작업,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까 그러면 음악은 어디, 배경음악은 어디서 깔느냐? 아까 편집 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 깔죠. 예. 배경음악도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배경음악 잘 골라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를 제공합니다. 효과음부터 해가지고 무료 음악들을, 그걸 쓰셔도 되고요. 주로 연주 음악들이 대부분 무료가 많아요. 그래서 연주 음악들은 저작권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가요나 또는 사람이 부른 노래보다는 연주 음악들을 배경음악으로 깔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아까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거기 맞추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돈 주고 산 거는 아까 얘기한 그거 하나, 비바 비디오 외에는 돈 주고 산게 없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시작하려고 알아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만들려면 웹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카메라를 써야 되나, 뭐뭘 연결해야 되나, 정말 비디오 캡처 프로그램이 그 카드가 필요한 건가, 그걸 또 사야 되나, 뭐 새로운 뭐 HDMI 그런 케이블을 또 사야 되나, 뭐 뭔가 것들을 헤매고 헤매다가 딱 정하게 된 다섯 가지입니다. 저처럼 중년에 50대가 유튜브에 입문할 때 좋은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 다섯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가능합니다. 노트북 하나 있으면 되시고, 핸드폰 하나 있으면 되시고, 제가 소개해 드렸던 마이크 하나, 조명 하나, 뭐 이런 거 마련한 다음에 이게 하드웨어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 핸드폰을, 내 핸드폰을, 그렇죠. 웹캠으로 만들어지는 이륨.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녹화해 주는 OBS. 그 다음에 OBS의 원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자막이나 효과나 이런 뭐 편집을 해주는 두 가지 프로그램, 휴대폰에서는 비바 비디오, 컴퓨터에서는 무비 메이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이제 완성된 것을 올리고 나서 썸네일 간판, 간판이 이제 우리 간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판을 만들 때, 표지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 쓰는 사이트 미리 캠퍼스. 이 다섯 가지를 알면 되는데, 하나하나 정복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서 정복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2, 3일이면, 네, 2, 3일 정도면, 천천히 하시면 일주일이면 하루에 한 프로그램씩 여러분 정복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것, 얘기하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만들어서 이제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더 낫게,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낫게 하는 건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좀더 배우시면 돼요. 네. 기초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하루에 한 프로그램씩 점령하시면 된다. 돈이 거의 안 든다. 유일하게 제가 돈 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바 비디오인데, 아, 난 핸드폰에서 하기 싫어. 눈도 안 보이고 싫어. 이러면요, 그냥 무비메이커로 하세요. 그러면은 돈안 듭니다. 그거 말고도 아까 미리 캠퍼스처럼 웹상에서 또 이렇게 데모 버전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짧아요. 짧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드리고,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리 캠퍼스 너무 좋아. 저렇게 이제 빈 데다가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실제로 웹상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나온 게, 웹캠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이리움이라는 사이트죠. 이리움.com. 아주 쉽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하시면 되고요. 또 윈도우에서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하시면 됩니다. 열면 돼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를 쫓아서 해주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는 저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저게 지금 필요해. 여기 보면 DS, 어? DL, 발음도 어렵네요. DSLR,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를 쓰는 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헤맸기 때문에 그 영상 캡처 카드나 카드라는 걸몇 가지 샀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상을 잡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냥 핸드폰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OBS 스튜디오죠? 가시면 윈도우 그다음에 맥 리눅스 셋다 지원한다 다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굉장히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해 줍니다. 실시간 방송도 되고 녹화 방송도 가능하다. 기능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전문가 수준의 제작이 가능하죠. 정말 됩니다. 네. 거의 이제 옛날에 TV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막 이렇게 채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뭐 3번 카메라 이랬잖아요. 다 됩니다. 그게 이게 여기서도 카메라를 저는 이제 하나만 썼는데 어떤 분들은 카메라를 두 대, 세 대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기능도 다 지원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배워라.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OBS 스튜디오 사용법, 설치부터 설정, 예, 기본까지, 스트리밍까지. 아주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셔서 8분이면 된대요. 기본 사용법. 이렇게 다 가르쳐 주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걸 찍어볼까 하다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해서 안 찍었어요. 왜냐면 필요하고 다 있는데 뭐하러 제가 또 찍어요. 그쵸? 전 여러분에게 저처럼 중년에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에게 야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면 우선은 기본은 됩니다. 더 하시려면 더 배우세요. 뭐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처음에 이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냐? 엄마 내가 알려줄게요. 이분은 미국에 아마 하시는 교포신 것 같은데 이분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하나하나하나하나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하나 짧게 알려주세요. 엄마, 내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계신 뭐 60대 이런 어머니한테 하나씩을 가르쳐주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회사 생활하시는 분인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부업이죠. 제2의 캐릭터로 저를 하셨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엄청나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목소리나 그 설명이 굉장히 자상하고 편합니다. 쉽고. 엄마에게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서 기초로 배우는 거 제가 강추합니다. 저도 이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 이름이 그렇습니다. 거기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비메이커. 무비메이커는 지금 현재는 기본 탑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글에서 이렇게 치셔서 윈도우 무비메이커 한글판 다운로드 및 설치를 치시면 이렇게 안내한 사이트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다운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불법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원래가.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무비메이커의 기본 기능을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쉽게 편집 배우기, 그렇죠? 왕초보도 너무 쉽게 따라하는 무비메이커. 그렇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거의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아주 기본적인 게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좀 만들고 해보다가 고급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또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내가 1시간짜리를 편집하든 2시간짜리를 편집하든 거기 광고도 안 들어가고 뭐 거기 자기들 뭐 이렇게 뭐 여기 무비메이커 만든 겁니다. 뭐 이런 거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무료 대부분의 무료 프로그램들은 뭐 5분, 10분까지만 됩니다. 30분까지만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이상 쓰시려면 돈 내고 쓰세요 이러는데 무비메이커는 그런 게 하나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쓰시면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비바 비디오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에서 다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데모 버전 뭐 3일까지 무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1년짜리로 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비바 비디오 이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이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편집이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해요 진짜. 예. 그냥
직관적으로 누르고 붙이고 그냥 글씨 쓰고 예, 내가 넣고 싶은 거 넣고 예, 그림 같은 거 넣고 뭐 효과 넣고 너무 편하게 돼 있는데 그게 1년에 해봐야 한 15,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쌉니까, 그렇죠? 예, 정말 그래서 이건 써볼만 하다. 그리고 요 비바 비디오도 이렇게 비바 비디오 초간단 사용법, 그렇죠? 비바 비디오 장점 5. 그렇죠? 비바 비디오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기.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비디오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기. 비바 비디오 이런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왕초보. 네. 그러니까 초보들도 가능한 비디오 편집기가 바로 이 비바 비디오입니다. 그 조그만 핸드폰에서 이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 다음에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캠퍼스. 아, 이건 정말 강추입니다. 미리 캠퍼스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것들을 그냥 내 걸로 쓸 수 있는 그 모든 걸 무료로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깊이 쓰고 싶으면 유료 버전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가시면 미리 캠퍼스 왕초보들을 위한 설명되어 있죠. 초간단 왕초보 고퀄리티 PPT 만들기 미리 캠퍼스 이용 가이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리 캠퍼스에 대해서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료 간단한 프로그램 두 번째 네. 그 안내가 많은 프로그램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배우기 쉽잖아요. 그죠? 모르면 무조건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제 홈페이지인데요. 아, 그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썸네일들이 다 그 미리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제가 포토샵을 하겠습니까? 제가 뭘 다른 걸 뭐 프리미어를 만지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내가 편하게 간단하게 내가 쓰고 싶은 단어, 쓰고 싶은 제목, 또 쓰고 싶은 이렇게 약간의 포맷을 그냥 가져다가 미리 캠퍼스에서 그냥 내 것만 넣은 거예요. 내 글씨만. 그렇게 했더니 뭐 쉽게 그래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썸네일들을 해서 올릴 수가 있다. 50대 중반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섯 가지 프로그램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부분 무료. 그리고 한 가지만 한 15,000원 1년에 낸다.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시면 일주일이면 다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럼 여러분도 유튜브를 찍고 제작하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다. 근사한 썸네일까지도 만들 수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